곡대이 무스가겠는데 풀 조시 봉색의 나머지 지용인데 충분한가? 그냥 가. 야, 솔직히 지금 베이모스 꼬라지 보면 서포터 포도송이 끼고 가도 파티 되겠더라. 야, 라포 절대 해결 안 되지. 어떻게 해결해 그거? 그 사람들이 서포터 왜 안 키우겠어? 무슨 대우가 안 좋아서, 뭐가 안 좋아서? 아니야, 그냥 딜러가 더 좋으니까. 그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? 이거 태생인데. 아, AI 서폿은 저는 반대입니다. 요즘 AI 장난 아닙니다. AI 서폿이 너무 잘해버리면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하기 싫네요. 스카이넷 바드가 생겼는데 수바 이 새끼 딜 존내 못한다고 내 발밑에 음진 절대 안 깔아줌. 1번 파티 1번 유저는 딜량이 부족하므로 저의 음진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저기서 죽어가는 딜러 한 명 있는데 서폿이 AI 서폿이 막 딜 힐 안 줌. 끝나고 물어보니까 저 딜러에게 힐을 주는 것과 나머지 딜러들에게 용맹을 주는 거에 효율을 비교했을 때 용맹이 이득이었습니다. 베이모스를 한번 봐볼까요? 어느 정도로 지금? 라포 세트 환영, 서포 세트 환영, 세트 환영. 여기는 이제 세트로 구하는구나. 이게 뭔 말이냐면요, 한 자리 비었는데 이제 바드한테 연락이 와. 혹시 딜러랑 같이 가도 되나요? 라고 연락이 오. 그래서 어차피 딜러가 많으면은 두 칸을 비워버리는 거야. 서폿이 먼저 온다? 그럼 서폿 받고 딜러를 받고. 사실 지금 세트 환영이라고 적힌 데가 거의 다 라풋이거든요 지금. 근데 보니까 베이모스 쪽은 오버랩 쳐야겠다. 이거 지금 딱 랩이면은 라풋이 더 진할 것 같다. 지금 더 진해 보여. 서폿 난이 이게 운영자 측면에서 이게 해결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, 서폿을 키우게끔 장려를 하는 방법을 먼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. 뭐가 있을까? 서폿을 사람들에게 키우게끔 하는 거. 형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하면 뱀 이응키. 웃기고 자빠졌네. 내가 바드 키운다고 님들이 와 바드 재밌겠다 바드 키웁니까? 안 하잖아 씨. 이럴 때만 인플루언서고 이럴 때만 영향력이고 씨. 그냥 장비 강화 확률이랑 재료만 좀 줄여주면 좋을 듯. 아, 그럼 밑에 있는 서포트리 좀 더 올라가기 편하니까 서포트는 각인 추가 5줄 더 주고 찐 딜폿 가능하게 하면? 서포트로 키우는데 서포트이 딜러 수합도 되고 서포트 수합도 되게끔 해버리잖아? 분탕 애들이 개같이 물어뜯어요. 나는 이게 개사기 캐릭이라고. 이거 옛날에 도화가 처음 나왔을 때 딜 도화가 부서크 해가지고 딜 좀만 뜨자마자 그때도 막 분탕진 졸라 시작됐는데. 그거 전에도 바드 하나 키웠댔잖아. 내가 바드를 여기 보시면요, 제가 바드를 키웠었어요 님들 시즌 1때 용맹 7번 돌리고 캐삭을 했어요.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바드로 하니까 던전이 안 끝나 이게. 그러니까 내가 서폿을 안 키우게 된 계기는 그거였고요. 일단 그래서 서포터로 학원파 굴리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. 난 참 안타까운 게 이 라딜 라포 때문에 다들 고생이잖아. 서포터도 밑에 구간에선 라딜 때문에 고생하면서 올라왔고, 딜러는 올라와 보니까 라포시라 개고생하고, 괜히 막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. 야, 네가 딜러를 키워, 네가 서포트를 키워 해가지고 괜히 뭐 6딜 키우는 사람이 욕처먹고 6서포 키우는 사람은 쌀이라고 또 욕처먹고 뭐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게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아. 이게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. 야, 서포트 1640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. 기다려봐.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. 자, 일단은 지금 로아 오픈하고 바드를 쭉 메인으로 키웠잖아요. 물론 이제 딜러도 있지만 처음부터 바드로 시작해서 바드 계속 키우고 있어. 지금 레벨 몇이시죠? 1652? 지금 있는 서포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뭐 서포터 하면서 뭐 불합리하다고 느낀 거 있을 거 아니야? 일단은 뭐 갈망밖에 옷 입는다. 그래. 딜러들 맞춰주기 너무 힘듦. 같은 파트원인데 한 명은 힐 줘요 왜 힐 줘요 하고, 공증 주면 왜 공증 줘요 하고. 이제 성장 체감 없는 거? 내가 보니까 공팟에 서폿이 없는 이유가 있음. 왜? 공팟으로 다니면 다 접어. 내가 레벨은 계속 올라가는데 애정 있게 키우는데 고정 파티랑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체감이 되거든. 근데 공팟 서포트들은 영원히 모르는, 공팟 딜러들이 말 안 해주면. 그러니까 나같이 어렸을 때부터 뭐 이제 다른 게임 로아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치. 원래 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. 그치. 이런 사람들을 유도하려면 뭘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를 서포터를 키우게 하고 싶다.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. 클골 두 배. 아니면은 뭐 입장 레벨 마이너스 10. 이거는 고렙 서폿을 더 죽이는 거야. 딜러랑 차등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. 아까도 시청자분 베러폿 양산밖에 안 되거든.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서포터가 일시적으로 늘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접어버린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. 지금 본캐급 서폿이 없는 거잖아. 고렙 서폿이 그런 사람들은 다 접는다고. 왜 키워? 똑같은 취급받는데 그런 두 배 지원받고 키운 사람들이나 내가 서폿을 키운다?
뭔가 그걸 노리고 키우는 것 같잖아. 그거는 완전 1차원적인 접근 방식이라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라폰 그 윗구간의 라폰란이 심해질 것 같아. 서포트를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데? 아까 말했던 성장 거? 체감, 뭐, 성장 체감. 서포팅을 하고 있는 가시적인 어떤 게 없다. 어 맞아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키웠는데 내가 서포팅 능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가시적인 지표가 없다. 어 맞아 맞아.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성장 체감의 일환이지. 아, 그게. 그렇지 그렇지.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딜러가 아 막 대박이에요. 제가 만난 바드 중에 제일 뭐 딜뽕이 뭐 어쩌죠 막 이런 얘기 해주면 이제 또 그런 거 스샷 캐처해가지고 그걸로 한 달 살고. 부적이야? 어 막 또 막 근데 근데 이제 고정 파티 딜러들이 아 막 어, 우리 바드님 뭐 상재했어? 막 데미지 왜 이래?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것도 캡처했다가 막 한 달 살고 그걸로. 아니 이게 딜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 아닐까. 이게 비단 로아뿐만의 문제가 아니긴 해. 그냥 그치, 애초에 맞아. 태생이 서포싱 캐릭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타개하려고 하이브리드를 집어 넣었다가 밸런싱 이슈로 망하고 좀 이런 거 있고 그런데 뭐. 나도 처음 느꼈어. 처음 알았는데 굳이 성장 체감을 달라는 게 보여야 되네 일단. 어 맞아 맞아. 어, 일단 눈에 막, 보여야 되는 거네. 내가 딜을 막 세게 넣고 싶다 이게 아니라 서포트들은 응. 내가 얼마나 케어했는지 그걸 어떻게 보여줄까 이거야. 뭐 그럼 이런 건 어때?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이제 3형맹을 올렸어요. 응. 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딜이 화면에 뜨게끔 뭐 이런 거. 어, 그러면 되게 훨씬 나는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. 근데 이건 또 모르지. 왜냐면은 너를 예로 들었을 때 너 3용맹 올리면 딜러들이 3용맹만큼 딜한 거 너 화면에 떠 서포트 할래? 이러면 할 거야?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너말대로 그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잡을 수 있어. 어. 근데 완전히 딜러 성향인 사람도 못 잡아. 그러면 지금 운영자가 해야 될 거는 서포트를 늘리려는 노력은 운영자 자체적으로 또 이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갈팡질팡하는 지금 유저나 혹은 지금 있는 서포터들이 이탈을 안 하게끔 운영을 해주는 게 베스트다. 서포터는 항상 트라이 때 그러니까 레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항상 부족했단 말이야. 근데 결국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돌고 돌아 어느 구간은 또 라딜이 되고 어느 구간은 라폿이 되고 맞아. 이렇게 돌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이번에 나온 16인이라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. 아니 나는 솔직히 한 달만 지나도 해결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한다. 어, 해결은 될 거야 아마. 어, 왜냐면은 이제 서포트 막 라포시에요 이러면 또 막 올라오고 막 하거든. 결국에 그냥 한 달 뒤엔 라딜 또 뭐 새 레이드 나오면 라폰 막 이러면서 그냥 라딜 라폰 이렇게 요동치면서 가는 것 같아. 어쩔 수 없이. 어,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. 일단 뭐 인사 한번 해주고 좀 나가서 커피 있나요 집에? 아니 없는데. 그럼 미숫가루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았어. 예, 파이팅해. 예, 인사 네. 한번 하고 가세요. 아, 네. 안녕히 계세요. 그거는 좀 색다르긴 하다. 이게 직접 들어보니까 약간 그 가시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도 맞긴 하네. 그냥 성장 체감이 무슨 서포터도 뭐 세지면 용맹 수치가 세져야 된다. 뭐 이것도 이건데 그게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야, 지금. 그거 어떻게 수치로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. 무슨 뭐 이렇게. 그럼 진짜 크네, 그것도. 나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. 사실 뭐 버프 창에서 그냥 뭐 보이는 게 띡 끝나고 그냥 아주 건실한 토론 좋았습니다. 근데 내 개인적으로 세미 결과값을 조금 돌출을 하자면 16인 레이드는 다시는 내지 마세요 진짜.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.